안녕하세요. 저 혼바TV입니다. 시골에 왔습니다. 시골 아버님 네 텃밭에 잠깐 나와봤는데요. 생강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보이시나요? 이게 대나무 숲 같은 이거는 생강 맛입니다. 생강이 너무나 잘 자라서 마치 멀 가까이서 가보면 대나무가 자란 것 같이 되어서 너무 잘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아버님. 네. 오, 이렇게 생강이 왜 이렇게 잘 됐어요? 그 거름 많이 하면 잘 돼요. 아, 밭. 거름을 생강밭 하기 전에 거름을 많이 하신 거예요? 많이 해야 잘 돼. 아, 그렇구나. 저는 저희 텃밭에 있는 생강이 올해는 잘 많이 싹이 안 났거든요. 거름을 많이 일단 네. 많이 해야 돼요. 거름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리고 위치가 건물이 앞에 여기 저게 네. 헛간이 있어서. 아, 그건 그늘 지면 햇빛 잘 돼요. 그늘이라고 잘 되는 건 아니야. 아, 그래요? 자연적으로 된 거니까 그러지. 아. 햇빛 많이 돼야 작물은 잘 되지. 아. 그늘 밑에서 잘 되는 게 아니야. 아버님. 그러면 이 거름을 많이 넣고 그 다음으로 좋아야 잘 될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? 재배 조건이? 그게 그 거름 퇴비를 많이 넣고 또 저기 그러니까 햇빛 잘 되는데 아 햇빛이 네. 아 그, 이렇게 해가 여기가 해가 잘 들어오는 네. 공간이군요. 이게 막힌 데가 없어서 네. 해가 잘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조금 여기 지금 배추 무밭보다 턱이 조금 더 있는데요? 여기를 네? 좀 높게 하신 것 같은데? 아니, 이것은 그냥 높은 자리에 원래 그렇게 아, 배수가 잘 돼야 네. 되는군요. 이거를 조금 높게 쌓아서 네. 배수가 밑으로 잘 빠지게끔 흙에 물이 작물은 배수가 잘 되면 잘 돼야 돼요. 아, 물은 얼마나 자주 주셨어요? 물은 이제 감을 때 네. 땅이 마를 때는 주야지. 아, 땅이 마를 네, 때는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땅이 마르면 땅이 축축해야 더 잘 되는 거예요. 아, 물은 한 번 줄 때는 흠뻑 주고 지금도 보면 되게 토양이 축축해 보여요. 그러면 얼마나 잘 되는지 자세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생강이 키가 엄청 자라고 되게 실해요. 벌써 생강이 밖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보여요. 아버님 이거 생강 언제 심으셨어요? 생강이 봄에. 봄에 한 4월? 3? 네? 4월? 보통 7개월 정도 생강을 키워야 네. 되거든요. 네. 그렇죠? 그래서 한 3월 정도에 심으셨다고 합니다. 벌써 생강이 지금 밖으로 보입니다. 생강은 뿌리가. 김장할 때 뽑는 거야. 그쵸. 김장할 때 생강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, 그때쯤 수확해야 되니까, 생강도, 너무 잘 돼서, 올해 김장할 때 생강, 생강차도 끓여 먹고 되게 몸에 좋은 게 많잖아요. 지금 턱을 보니까 바닥하고 이 높이가 조금 더 있는 거 보니까 배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땅의 상태를 보니까 땅이 푸슬푸슬해서 물빠짐이 아주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땅이 좋다 보니까 거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비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생강이 해마다 이 땅은 생강밭으로 하셨나 봅니다. 그래서 생강이 아주 이렇게 튼실하게 키도 잘 자라고 벌써 생강 지금 뿌리가 보일 정도로 잘 아직 수확 시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강이 많이 열려 있는 게 겉으로 봐도 보입니다. 키가 이렇게 크게 자란 생강은 저희 농사 지어도 이 정도까지 자라지는 않았거든요. 이렇게까지 크게 키도 한 1m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1m 가까이 키가 자랐고 그렇다고 해서 키만 자란 게 아니라 옆으로도 잘 자라서 이 자리는 정말 생강밭 자리가 딱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생강밭 할 때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두둑을 조금 높게 하시고 이렇게 물빠짐이 좋은 상태에서
걸음을 충분히 하시고 하시면 생강 농사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생강 뿌리 부분을 보니까 벌써 새순들이 옆으로 또 나서 아마 안 보고도 생강이 안에서 정말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 생강 농사 너무 잘 돼서 좋으시겠어요. 생강은 생강 잘 되더라고요. 아, 요 자리가 그러면 좋은가 봐요. 여기다가 저기 걸음을 많이 해서 걸음 많이 하고 여기 배수 잘 되고 햇볕 잘 들어서 요 자리는 항상 그럼 생강맛 자리네요. 그쵸? 1년 내내. 지금 잎을 자세히 보니까요, 잎이 끝이 뭐 누렇게 변하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거의 파랗게 싱싱하거든요. 아버님 혹시 생강은 약도 하셨어요? 약도 한 두 번 해야지 1년에. 수확할 때까지. 수확할 때까지 한두 번 정도. 두 번은 돼야. 생강은 예. 약 많이 안 해요. 생강은 뿌리라서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건 없는데 네, 너무 생강이 싱싱하게 잘 자랐네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강 농사 지을 때는 꼭 이런 점들을 주의점들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생강 농사 잘 되기를 바랬고요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